리얼스프 TV. 와, 지금 일본의 여기 미야자키에 아침을 먹고 아침 산책을 간단하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어제 밤에 걸었던 거리인데 지금은 낮입니다. 보시죠. 야자수 보이세요? 야자수? 야자수 보이시죠? 네. 와, 이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미야자키에서 볼 수 있는 야자수입니다. 네. 건물이고요. 오늘도 파이팅 해볼게요. 오늘은 러브소나타 한 대는 아니고, 평화의 탑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좀 이따 또 만나요. 안녕! 아, 지금 평화의 탑에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러브소나타 위해서 또 이 일본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주변에 공원이고요. 저기 1940년 11월에 완성이 됐대요. 프랑스와 충돌하고 전투를 벌이는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이 평화의 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와. 일본은 침략 전쟁을 했던 일본이 아이러니하게 평화의 탑을 만들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전쟁을 치렀던 37m네요. 37m 저게가. 평화의 탑을 만들었던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 자체가 아주 아이러니한 상태입니다. 미야자키는 되게 영적으로 일본에서도 같이 많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일주랑도 많은 지역이 이 미야자키. 태양이 오랫동안 머무는 곳 미야자키. 엄청난 숫자의 신사가 이 미야자키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32번째 로봇한테 왔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미야자키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야자키 덮고 있는 우상과 어둠의 영이 깨어지게 주시고 미야자키는 아름다운 하늘과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있지만 내려오는 수많은 신화와 신화의 세계가 지금까지도 보존되어서 여행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738개가 된 많은 신사가 있고 평화의 탑, 우상의 탑도 솟아 있습니다. 미야자키 덮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는 평화의 탑이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새소리가 들리고요.
바다가 보이고요. 도심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퍼져 있는 우상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서 사라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날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63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럼스알타를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지만 방어와 비난을 받는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편견과 차별과 비난을 차별을 다 허물어주시고 미야사키와 일본을 덮고 있는 어둠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는 그런 미야사키에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 될 수 있게 주님의 손과 사랑으로 믿어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생명수를 통하여서 마음이 건강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미야자키 30개의 교회들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미야자키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30개의 교회를 통하여서 건강한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미야자키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TV. 좋아, 좋아. 리얼 셀프 TV.